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짜잔, 오늘은 어떤 성관계업도 많죠. 엄청 많이 받아요.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엄청 많이. 요즘 들어 기업들도 똘똘한 기업들 많이 생겨서 딱 척 하나를 알려주면 열 가지를 알아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많이 받아요. 저희가 많이 받게 해드려야지만 저희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네. 과제 성공 한번 하나 하면 한 달 동안 떡볶이 판 것만큼 벌어요. 예. 오늘 소개할 회사는 어떤 회사일까요? 짜잔! 네. 애니펜이라는 회사입니다. 애니펜. 이 사진 보시면 혹시 아시겠어요? 이 라인 캐릭터가 보이죠? 여기 보면 라인 캐릭터가 보이는데, 이 라인 캐릭터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요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에 보면 라인 캐릭터가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요 여자분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화면에는 이 캐릭터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구글이나 산리오 뭐 라인과이라는 AR 스타트업, AR. AR이 뭐죠? 증강현실. 증강현실이 무엇인지 아세요? 옛날에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보면요, 우리 지역 근처에 커피숍 찾기라는 앱 같은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쫙 돌려보면 이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위치, 탐탐 위치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그런 어플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근처에 있는 떡볶이 위치를 찾아라 이런 것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쭉 가능하죠.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현실에다가 증강, 증, 더하다, 증, 뭔가 이제 가상현실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습에다가, 실제는 여자분이 앉아있는 모습에다가 이 라인 캐릭터를 얹혀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라인 약한 걸 그리는 이런 걸 만들어주는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애니펜이라는 곳인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오늘 제가 소개할 회사입니다. 근데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회사 코너인데요. 좋아요가 아니고 잠깐 들어보세요. 그래. 이 회사는 이걸 돈을 벌고 있다는 거지. 재밌죠, 재미. 이 회사의 대표님은 전재용 대표라는, 예, 그쵸, 가상 애인이 생기죠. 지금 제가 떡볶이가 없는데, 제가 스마트폰 딱 보면 이 앞에 떡볶이 있는 거예요. 떡볶이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인 거죠. 그죠? 증강현실. 네. 예. 이 전재용 대표님이 학창시절 미술 학원 교사님이 포기할 정도, 무사학원 선생님이 포기할 정도로 그림을 진짜 못 그렸지만 만화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누구든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을 생각하다가 만든 회사가 바로 애니펜이에요. 대학에서 8년간 컴퓨터 과학을 연구했고요. 박사과정을 밟던 선문 선후배와 함께 의기투합해서 만든 회사가 애니펜인데, 그 구글이라는 회사 아시죠? 미국에? 아직 느낄 수는 없지만 볼 수 있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그 4D 영화, 그러니까 3D 영화 다음에 4D 영화가 있잖아요. 막 의자가 흔들리는 영화도 있고, 물 뿌리는 이런 것처럼 이제 나중에 뇌세포를 자극해서 그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증강현실을 만들어준 스타트업이고요. 현재는 구글이란 미국 회사, 그리고 산리오는 일본 회사고요. 라인은 한국 회사죠. 이런 회사들과, 이런 되게 큰 회사들과 일하고 있는 회사고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라인하고 어떤 일하고 있냐, 아까 봤던 사진을 봤던 것처럼 라인 프렌즈 플래그십 스토어에 가시면 AR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모니터 앞에서 움직이면 그 증강현실과 그 캐릭터가 제 모습이 옆에 나타나서 이것들이 그냥 보여지는 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움직이는 모습이 영상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치한 지 석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영상이 2만 편이 만들어졌대. 하루에도 200편 넘는 영상이 현장에 작성이 되고 있고,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이 영상을 이용해서 가상현실은 아예 없는 거고, 없는 거에 만들어지는 거고, 증강현실은 현실 위에다가 약간의 그 데이터를 추가한 거죠. 포켓몬고라는 게임 아시죠? 포켓몬고. 포켓몬고라는 게임은 가상현실이고요.
아까 얘기한 I love coffee 같은 이제 커피숍을 찾아주는 앱 같은 경우는 증강현실인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올해 어떤 걸 했냐면, 지금 라인과 이래서 그 이제 그 라인 캐릭터를 갖고 했지만, 실제로는 뽀로로를 만든 아이코닉스와 이미 그 계약을 해가지고 올해 안에 100편가량의 에피소드를 제작하기로 했답니다. 뽀로로와 제가 함께 있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뽀로로와 함께 영상에 출연하는 것들이 영상하는 게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 애니팬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 애니팬에서 만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애니베어라는 도구가 있어요. 저작 도구. 이걸로 내 손 안에 뽀로로라고 해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내 손에 뽀로로가 해서 유튜브에서 뽀로로와 같이 찍은 아이가 같이 찍은 영상이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600만 뷰를 넘겼다는 거죠. 그죠? 유튜브에서 돈 버는 방법 혹시 아세요? 그 가수 싸이가, 가수 싸이가 그 있잖아요. 그 강남 뭐죠? 그 노래를 불러서 그 뮤직비디오를 가지고,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전 세계 유튜브에서 1억 뷰 정도가 나오면서 60억, 아니, 하여튼, 예, 60억 원인가 이렇게 벌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영상을 많이 보게 만들면 그게 이제 광고비를 이제 들어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 애니버러로 만든 영상, 어떤 꼬마애가 나와서 뽀로로 함께 찍은 영상이 600만 뷰 정도를 넘겼대요. 이거는 수십만 원 정도의 광고비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애니펜에서 만든 애니베어라는 저작도구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자체적으로 테스트 만든 건데, 올 하반기에는 AI 저작도구인 애니베어라는 거를 B2C 앱으로 만든다고. 앱으로 만들어서 누구나 쓸수 있는 어플을 만들면 누구나 뽀로로 함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얘네가 뽀로로와 라인과 일을 하고 있어 그렇지, 나중에 여기서 연예인들과 같이 이제 그 촬영을 할수 있게 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뭐죠? 그 가수 AOA와 함께 영상을 찍을 수도 있고, 뭐 연하피님이 저작권을 당연히 아이코닉스하고 수익 쉐어하는 형태로 했겠죠. 저작권을 줄 수도 있고 수익을 나눈 형태가 될수 있었을 거예요. 연하피님이 공유와 함께 떡볶이 먹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애니베어라는 저작 도구가 올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고요. 단순히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애니베어로 만든 AR 콘텐츠를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AR 전용 인스타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야, 저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보게 되면, 네, 이해됐습니까? 역시 공유가 나오니까 이해가 되는구나. 네, 이런 툴을 만드는 건데, 이런 툴로 만든 영상 가지고, 네,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툴이 애니베어고, 이 애니베어라는 저작툴을 만든 회사가 애니팬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되게 재밌는 회사인 것 같고요. 누구나 집에서 쉽게 영상을 찍고 만들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선택하면 캐릭터가 나온다질 것 같고요. 제가 뭐 요즘 누가 인기 있나, 여자 연예인 누가 인기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제 때는 이효리가 인기 있었으니까, 이효리가 함께 찍는 영상을 찍는다던가 이런 것들을 쉽게 어플 하나만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 이 회사 돈 많이 벌것 같죠. 이미 구글하고 산리오 라인과 같이 일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미 돈을 벌수 있는 플랫폼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는 이미 강소기업이, 강소기업 플랫폼 사업자니까 이미 만든 거. 다음 뉴스는요, 다음 코너는요, 아이디어 상품입니다. 아이디어 상품. 네, 저는요 별풍선 많이 벌고 있어요. 우리 연합회님이 주신 별풍선 갖고 많이 많이 벌고 있습니다. 네, 참 쭈니님이 그 연합회님 떡볶이 가게 가고 싶다고 하던데, 나중에 방송 보실 때 위치 좀 알려주세요. 어디냐고 자꾸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안양 어딘가에 있는 조수떡볶이라고 했더니, 안양에 있는 조수떡볶이가 어떻게 다 찾아가냐고, 정확히 위치 알려주시면 찾아갈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요, 비싼 삼동, 알겠습니다. 비싼 삼동 조수 떡볶이 찾아가라고 할게요.